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6.4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새 교육감이 선출되면 교육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우리 학생과 학부모, 또 교사들은 어떤 교육감을 원하고 있을까요? 이상미 기자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투표권은 없지만 새 교육감에 거는 기대가 누구보다 큰 학생들.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입을 모읍니다. 활동적인 것을 많이 해서 학생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더 줄여서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풀어줄 수 있게. 학부모들은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합니다.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.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 자기 진로를 좀 개척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교사들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합니다. 특히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데 힘써 달라고 강조합니다. 요즘에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사기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학교 비정규직들은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 고용 등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학교 구성원의 일부인 이 노동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학교를 꼭 실천할 수 있는 교육감님이 당선되셨으면 합니다. 이와 함께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,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.